오늘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습니다. 그 친구랑 만나는 거는 한 4년만? 5년만? 예. 되게 오래된 친구인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. 오늘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. 요즘에 제가 영상 하나씩 올리고 있잖아요, 하루에. 와, 진짜 제 스스로 대단한 것 같아요. 저는 그거 못할 줄 알았거든요, 다른 사람 하고 있는 걸 보고. 근데 되더라고요. 예. 영상 자체는 짧지만 뭐 긴 영상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것보다 짧은 영상이라도 몇 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, 예,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매일 올리다 보니까 영상 자체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, 그것보다 조금 또 스토리, 예, 그런 게 좀 기고 싶어서 빨리 그런 편집하고 또 새로운 영상 만들려고, 예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하철 타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. 일본에서 지하철 타는 거 싫었는데 한국 오니까 되게 재밌네요. 뭐랄까, 이 소리라든지 이런 게 다르잖아요. 그래서 신선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중국에서 갈아타서 어디였더라? 간동? 간동까지 갑니다. 아, 이게 더러 그럼 날고도 드시다니까 충분해요. 예, 이쪽으로 빼놓으세요. 너무 타니까. 이거? 이거 아니야? 고구마 같아. 나쁘지 않아. 천천히
언제 갔어? 시골이네, 시골. 그 오늘 뭐 먹었지? 닭갈비. 예, 그거 맛있었어요. 그리고 경기였나? 경기도였나? 거기가 경기도? 건지? 경기도? 맞나? 예, 거기가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 카페가. 예, 거기는 차가 없으면은 가기 힘든 곳인 것 같아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